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어때요? 지금 시카고는요? 오늘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좀 춥긴 해요. 내일 모레면 할로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학생들은 난리가 났어요. 무슨 옷을 입을까? 침멍크를 입을까? 아니면 마녀를 할까?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을 할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할로윈이 무언의 날인지 알아요? 분장을 하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캔디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콜릿을 주기도 하고요. 껌도 주고 뭐 많이 줘요. 선생님도 오늘 빨리 나가서 캔디 사와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분장하고 오면요. 초콜릿이랑 캔디 나눠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습 열심히 하고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초콜릿을 진짜로 보내줄 수는 없지만 초콜릿 모양이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3 라인에서 악보 보는 거 있잖아요. 스킵이랑 스텝으로. 이번 주는요, 5 라인에서 해볼 거예요. 오,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라인 1에서 하고 라인 2에서 하고 3 라인에서 했는데 왜 그 다음은 4 라인이 아니고 바로 5로 가요? 3개가 지나면요. 4개나 5개나 6개나 7개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4는 스킵하고요. 뛰어넘어서 그냥 5로 바로 갈 거예요. 그래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나? 악보를 보세요. 네. 라인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G라고 쓰여져 있어요. 몇 번째 라인이 G죠? 두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이 G예요. 그러면 피아노에선 G가 어디죠? F, G. 이렇게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죠? 깜빡깜빡 세 개. 첫 번째가 F고요. 그 다음이 G니까. 자,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모든 노트는 G니까 첫 번째 노트는 G네요, 당연히. 그리고 슥 한번 보세요. G고 그 다음 노트는요? 내려가네? 그럼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은? 또 내려와요. 그 다음은? 또 내려가네요. 그리고 그 다음 노트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라인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하면요. 라인을 길게 쓰지 않고 그냥 작은 라인 하나만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에서 하나 내려간 거 C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C, C, C 같은 노시고요. 그 다음은 또 C네. 그리고 스페이스니까 이제 올라가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 라인으로 또 올라가네. 그 다음 노트는 라인에서 스페이스인데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잘 보세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니까. 그 다음 또 다시 덧줄인 C로 오네요. 그리고 라인에서 그 다음 노트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스킵이잖아요. 스킵. 이렇게 스킵하면 그리고 또다시 라인으로 오니까 스킵 다운이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 세 개 라인은 쓰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상관없어요. 몇 개 라인을 위로 더 그리든. 우리는 딱 우리가 봐야 하는 G에서부터 내려갔나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말 한번 쳐볼까요? 자, fine hand position. 손을 G에 올려놓고요. 새끼손가락으로 칠 거예요. Finger number 5. Ready? 1, 2, 3, go! G, down! Two. 이렇게 보면 되잖아.
세 개가 있나 네 개가 있나 다섯 개가 있나 상관없이 그냥 업앤다운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다음을 보니까요, 똑같이 세컨 라인이 G예요. 그럼 여긴데 첫 번째 노트는 G에서 시작 안 하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누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노트 이미 뭐예요? 그래도 아직 못 찾은 사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계산해볼까요? G에서 그 다음 밑으로 가는 라인은 스킵이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줄로 또 스킵해서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C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찾으셨죠? 아까 벌써 이야기한 사람 잘했어요. 준이었나? 준 이름이었나? 자, C에서 시작하고요. 업앤다운으로 봅니다. 한번 슥 가볼게요. 1, 2, 3, go. C step up. 또 다시 내려왔어요. 또 올라가요. 또 내려가네. 그 다음 skip. 그 다음 또 라인으로 skip이에요. 1, 2. 그 다음은 똑같은 노시예요. 그 다음 step down. Step up, down, step up, skip, 또 skip down, 1, 2, 5, 10초. 그러니까 step up 하고 skip만 잘 보면 돼요. 라인에서 라인이면은요, skip, 그 다음에 라인에서 그냥 쑥 하나 내려가든지 라인에서 쑥 하나 스페이스로 올라가면 step up이나 step down이죠. 아셨죠? 자, 그럼 조금 한번 빨리 쳐볼까요? Find hand position. Start with the C. 자, C로 시작합니다. Ready? 1, 2, 3, go. C, D, C, D. C, skip up, up. Two count, same. Step down. Job. 자, 이번에는 위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태까지는 아래에 있는 라인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위에 있는 라인에서 한번 앞으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왼손 안 했으니까.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이 F래요. 그러면요, 저희는 C에서 내려간 EF에서 할 거예요. EF도 있는데요. 이건 말고 왼손으로 지금은 할 거니까 C에서 내려간 세 번째 까만 것만 있는 EF에서 시작할 거예요. Finger number 5를 놓고요. 왼손 Finger number 5. 자, F인데 보니까 악보를 쓱 한번 보면 Line, Space, 또 Line, 또 Space, 그 다음 또 Line, 그 다음에 Space로 이번에는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라인. 오, 쉬워요. 라인에서 스페이스로 쭉 라인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로 올라갔다가 라인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로 내려와요. 그 다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쳐볼까요? Ready? 1, 2, 3, go. F, st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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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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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그리고 down이네요. Step and skip으로 볼 거니까요. 그럼 이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skip이 좀 많은 걸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어디서 시작하죠? F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라인에서 라인이니까 스킵으로 갔다가 또 스킵으로 가네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오, 멀어요. 근데 또 라인 도시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그 바로 옆에 라인은 스킵이고 그 다음 라인이니까 다시 F죠. 그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쭉 위에서 두 번째 줄 라인이 F니까 그렇게 F를 봐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편하신 방법으로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F에서 만나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천천히 Find hand position. Start with the F. One, ready, go. F, skip, bump, bump. 그 다음 다시 또 F로 가요. Skip, bump, 또 skip, 또 다시 F로. Skip, bump, bump. One, two, three, 오. 맨 마지막 노트 수리밖에 안 했어요. 2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왜요? Do you see a little dot? 옆에 있는 까만 점 보이세요? 오, 그 까만 점이 있으니까 2 plus 1은 3. 세 박자잖아요. 자, 5 라인이 나와도 피아노 치기 쉽죠? 그래서요, 오늘은 선생님이 음악 이론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악보를 잘 보기 위해서 음악 이론을 배우게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박자표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음자리표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박자표를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악보를 보면요. 오, 어려워 보여요. 그쵸? 그렇지만 자세히 보세요. 뭐가 먼저 있냐면요. 음자리표가 있고요. 그 다음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노트들이 막 있고 이렇게 칸이 딱 있어요. 이 음자리표는요, 피아노 어디에서 치는가를 이야기해주고요. 그 다음 이 옆에 숫자는 박자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노트들은 물론 어디가 어디에서 치는지, C, D, E, F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이거는 칸막이를 해서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박자표를 먼저 볼게요. 박자표는요, 악보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예요. 두 가지의 숫자가 쓰여져 있죠?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가 있어요. 자, 먼저 아래 숫자는요, 음표 중에 누가 기준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쿼터 노트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해프 노트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온음표가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의 숫자는 이 음표들이 몇 개가 한 방에 들어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도 얘기하면서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근데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아래 4는요, 쿼터 노트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쿼터 노트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까만색, 까만데에 기둥이 있는 거, 그게 쿼터 노트 기준이고요. 위에 4는 그 쿼터 노트 4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방 안에 4명까지 갈 수 있어요. 한 방에 4명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보면 요거 먼저 한번 보세요. 박자표가 4, 4, 4네요, 그죠? 그럼 아래의 4는 쿼터 노트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 위의 4는 쿼터 노트 4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하나죠? 홈롯. 오, 이 말은요, 홈롯은 뚱뚱해요. 홈롯은 혼자서 네 박자니까, 쿼터 노트 4개하고 똑같으니까 혼자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방 하나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홈롯은 4개니까, 쿼터 노트 4개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쿼터 노트 혼자서 방을 딱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방을 보세요. 해프노트는 쿼터 노트보다는 조금 날씬해요. 그러니까 해프넛 하나는 두 개, 또 다른 해프넛 하나는 두 개. 2, 2. 그래서 4가 되죠. 그래서 해프넛 두 개가 또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코르노스 날씬해요. 코르노스는 한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코르노스 4개까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위의 숫자는 3이에요. 그런데 밑에 숫자는 뭐죠? 4, 4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아래 숫자 4는요, 코르노시 기준이고요. 그 다음 위의 숫자 4는 코르노시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 3박자만 한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코르노시 3개면요, 끝! 그 방은 이미 다 찼어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마디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마디를 보세요. 두 번째 마디는 몇 박자죠? 나디레 헤프 노트. 나디레 헤프 노트는 몇 박자예요? 세 박자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왜? 세 박자까지만 들어가니까 한 방 안에. 오, 그래서 다른 건 넣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half note 두 박자 하고요. 그 다음 quarter note 한 박자니까 다 하면 세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세 박자가 딱 되니까 그 다음은 그 방은 또 찼어요. 그럼 여기 이 방에는 whole note 네 박자짜리 눈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왜요? 너무 뚱뚱해서 못 들어가요. 아셨죠? 이게 바로 박자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2, 4, 2, 4. 그럼 아래 4는 코르노시 기준이니까 똑같고요. 위에 거는 코르노 2개밖에 못 들어간대요. 이 방은 더 작은 방이네요. 그러면은 코르노시 하나, 둘 이러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헤프노시 하나 들어가 버리면 이 방도 다 차요. 그래서 이 방에는 나디레 헤프노시 들어갈 수 있어요? No, 안 돼요. 너무 많아서. 두 박자밖에 안 되는데 세 박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whole note. whole note도 안 돼요. whole note도 너무 뚱뚱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2, 4, 2, 4, 4분의 2 박자는요. whole note도 못 들어가고 나디레 half note, 세 박자짜리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걸 time signature, 박자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자표는요. 한 마디 안에 몇 박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랍니다. 자, 두 번째 음자리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피아노는 많은 건반이 있죠? 이 많은 건반을 각각 음표로 보고 치려면은 어느 음표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하는 거예요. 자, 먼저 건반 까만 건반 두 개에 있는 C를요 middle C 중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middle, middle은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쭈르르르 올라간 음을 칠 때는요. 높은 음자리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는 높은 소리를 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간 낮은 소리를 내는 거는요.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라고 하고 낮은 음자리표에 그려주는 거예요. 같은 오선이지만요. 앞에 음자리표가 높은 음자리표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앞에 음자리표가 낮은 음자리표면 여기서 여기를 찾아서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높은 음자리표를 한번 둘러볼게요. 높은 음자리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영어를 travel clef, travel clef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G-clef 그리고 G처럼 생겨서 이 두 번째 라인을 우리가 G라인이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G-clef라고도 해요. 그러면 오선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라인이 G니까 그 다음 아래 스페이스는 F고 E D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줄이 그려진 오선 아래의 음은요. C예요. middle C.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 항상 middle C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번 뭐죠? 오, 두 번째 라인이네. 1, 2. 아까 얘기했잖아요. G라고. 우리끼리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이 약속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속은. G, 그죠? 그럼 두 번째 거. 어?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찾죠? G에서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몇 개 내려가나? G, F, E, D.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억나요? 5라인 밑에 조그마한 덧줄이 C예요. C보다 하나 더 올라간 스페이스니까 D예요.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자, 그럼 다음 거는 쉬워요. 덧줄 C. 그 다음 O. G에서 한 칸 내려오는 스페이스네요. F. 그렇게 음을 찾을 수 있어요. 어우, 선생님 근데 빨리빨리 못 찾겠어요. 빨리빨리 아직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빨리 찾는 거는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낮은 음자리표로 내려가 볼까요? 이 middle C에서 아래의 소리를 내는 음자리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오, 보니까 이거는 뭐랑 비슷해요? 영어 알파벳 중에 F랑 비슷해요. F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오, 어떤 학생은 C랑도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보기에도 C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F랑 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린 이 클래프를요, F 클래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낮은 소리를 낸다고 베이스 클랩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리고 한국말로는 낮은 음자리표. 왜냐면 낮은 소리를 내니까. 자, 낮은 음자리표는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이 F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아까 높은 음자리표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 G죠? 여기 낮은 음자리표는요, 반대로 위에서 두 번째 줄이 F입니다. 못 외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외우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꼭 외우셔야 해요. 왜냐면 이건 우리 약속한 거니까. 자, 그럼 그 두 번째 줄이 F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F에서 going up G고요. 그 다음 going up A고요. 그 다음 going up B고요. 그 다음 going up C예요. 오, 이거는 5라인 위로 올라가서 라인이 없으니까 덧줄을 딱 그렸는데 그게 이 C네요. 오, 그래서 트러블 클랩의 높은 음자리표의 C는요, 5라인 아래에 그려지고요. 낮은 음자리표의 C는요, 5라인 위로 그려지는 거예요. 왜요? 이 C를 놓고 위로 올라가고 C로 놓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거.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네. 그럼 F. 아까 우리 약속한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요, C. 이건 쉬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낮은 자리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 C라고. 그 다음 C의 상칸 내려온 거니까 B예요. 이건 조금 헷갈려요. 눈으로 많이 익혀두세요. 자주 나오는 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고요. 그 다음 저의 첫 번째 스페이스인데 이거 어떻게 찾죠?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라인이 F인데 F보다 하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G죠. 어려워요, 선생님. 괜찮아요. 자, 오늘 수업 어땠어요? 우리 너무 많은 거 배웠어요. 그죠? 음악 이론에서는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트래블 클랩, 베이스 클랩을 배웠고요. 여기서 어떻게 악보 보는지도 배웠잖아요. 자, 이 많은 것 중에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트래블 클랩,
하고요. 베이스 클랩. 그 다음은 오, 베이스 클랩에서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은 F고요. 그 다음에 오, 베이스 클랩 5 라인 위로 올라가 있는 작은 라인은 미들 C예요. 요거 두 개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트러블 클랩 높은 음자리표에서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G고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음자리표를 G클랩이라고 하고 또 높은 음자리표의 5 라인 밑에 있는 작은 라인이 그려진 노트는 C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번 주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이제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지내세요. 안녕.